자, 루이스 에시드 베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HCl하고 H2O, 즉, 물에 염산이 녹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리 되었을 때, 물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H 플러스 이온을 끌어당기면서 전자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상. 전자를 제공해서 하이드로늄 아이온을 형성을 하고, 이때 H2O에서 O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결합이 하나 형성이 되면서, 중성에서 전하는 플러스 전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수소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있었던 결합 전자 쌍은 이제 떨어지면서 Cl-이온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에시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유 결합이 하나는 생성이 되고 이게 지금 생성된 결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결합이 하나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또 Al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보론을 봤을 때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 그래 전자 6개만 있는 지금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질소가 전자를 제공하면서 여기 또 새로운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즉 질소가 제공하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위 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공유 결합을 만들면서 Al 알루미늄 쪽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루이스 에시드로 작용하고 루이스 베이스는 전자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에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자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 또는 비어 있는 p 오비탈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루이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과 같은 고립 전자쌍이 있어서 전자를 제공을 해 준다. 그리고 전자는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항상 염기에서 산으로 제공이 된다. 이 화살표 방향에 해당되는 것도 앞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